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다음 주나요 아니면 4월 중으로요 마사회 남자 탁구팀이 창단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선수 일원으로서 이제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대회는 이제 5월달 종별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개인전 단체가 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조대성 선수 제가 개인 코치도 하고 있는데요. 조대성 선수와 같이 프로투어 이제 중국 오픈, 홍콩 오픈 아니면 유럽의 오픈 대회도 같이 출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리그 T리그도 지금 계약이 다 성사돼서 아마 T리그 일본 T리그가 이제 8월 말에 시작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 복귀하는데 이제 어떤 그 계기가 그 넥시와의 계기는요. 일단 어떤 용품사를 이제 선택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제 흔쾌히 이제 조건하고 이제 그걸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넥시라는 브랜드들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처음 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도 저랑 같은 생각이구나 시작돼가지고 하게 됐고요. 또 사장님이 그 탁구 동호회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행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탁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넥시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선수 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보기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희 탁구닷컴 스포 선수들 3명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가만히 듣기만 할 줄 알았는데 혼자 다 떠들고 있어요. 아, 너무 말도 잘하고요. 제가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임창국의 핑퐁타임에서 레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선 선수가 너무 설명도 잘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도 짚어주면서 레슨을 하는 거 보고서 아 오늘은 꼭 온포인트 레슨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0명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